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방송 존나 오랜만에 켜네. 안녕하세요. 피곤해 쩌들었다고. 맞습니다. 아, 생활 패턴 깨졌어. 씨발. 오늘도 미천한 제가 홍재님의 용안을 뵙습니다. 제 곡식 창고에 키퓨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 동량 가능합니까? 그러세요. 하나 드리지요. 받으이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질같은 얼굴 피부가 왜 이렇게 썩었어? 뭐라 여기 뭐 났어. 거시벌 메이저도 아니면서 무슨 대기시간이 반갑습니다. 소름치기 오지네. 주영아, 주스 한 잔 가온나. 왜요? 주스 한 잔 가온나. 주스 한 잔 가온나. 주스 한 잔 가온나. 한 번만 말해. 주스 한 잔 가온나. 시원하게 여름 동동 뛰어서 가온나. 주스 한 잔 가온나. 얼음 동동 띄어서 가온나. 주스 한 잔 가온나. 얼음 동동 띄어가 가온나. 주스 한 잔 가온나. 얼음 동동 띄어가 가온나. 어디서 나온 유행어 같은 거야? 엄마, 얼음이 몇 개고? 아? 가라. 이것 좀 이렇게 킬포인트기 때문에 보여? 남자가 시키면 빠딱빠딱 해야지. 왜 이렇게 느려? 주인님, 저도 키퓨를 받아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에, 묻는 것에 대한 시를 요구하는 것에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그래, 가져가 이소. 그래 그래, 어서 오니라. 퀵뷰를 가져가 있어. 동선하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름 안에 10시간, 아 100시간 딱 채우고 하겠습니다. 10시간씩 두 번 쳐도 하루 휘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삘 받아서 12시간 때린다? 시간이 점점 줄겠죠?
90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4일을 매일같이 7시간씩 하잖아. 그래도 3시간을 더 해야 돼. 그니까 내가 컨디션 좋은 날은 막 7시간 이상 하겠죠? 막 10시간, 11시간. 그러면 이제 거기 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휴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거죠. 아, 그러게. 유튜브 풀영상 보는 친구들은 피파 하는 거 존나 싫어하더라. 게임방송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 글마들이. 하지만 게임을 섞어서 해야만 한다. 피파가의 노잼이야. 어제 재밌게 했는데.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피파 고정 콘텐츠도 아니고. 120kg 축구 선수 키우기 하자. 120kg. 그건 형이 개 지같이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나 어제 잘했는데? 나 챔스 우승했는데? 18사 기들이 피파는 콩이 터지지 그런 명분을 내니. 야라이 개새끼. 나 어제 챔스 우승했는데? 콩이 즐겜 모드로 게임해서 그래. 절망과 지옥처럼 게임해야 좋아함. 아, 주스 맛있다. 어? 뭐 무슨 막대 치우라고? 왼 채팅 왼쪽 막대기 치워줘? 채팅 왼쪽에 막대기가 어딨어? 아, 이거? 어. 와, 저게 거슬렸다고? 이 찔끔 나오는 요게 거슬렸다고? 요 회색 이 스크롤 줄이? 와, 정말 존나 예민하네. 지금 보니까 거슬려? 알았다. 안 쉬는 줄 알았는데 그 휴방만 없으면 된다. 휴방할 때 물방한다 말해줘. 그래야 모두가 산다. 모두가 산다.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아니 근데 그 가운데가 제일 거슬리긴다. 100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야.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해보기로 했으니까. 아, 그게 가장 옳아. 아, 왜 하필 보름을 잡고 그렇게 했냐고. 내 열정이 2주짜리 열정이라서. 다 됐고 급휴방만 없으면 돼. 키키 급휴방하면 밥 좀 더 콜라 펀치로 눈알만 치고 싶어 형. 그래. 하여튼 내 열정이 2주짜리 열정이라서 2주로 잡고 그렇게 한 거니까 불만 없으시길. 그게 오라. 2주 뒤에 장기 후방 하냐고? 아니, 장기 후방을 왜 하노? 아우, 끝. 어제 오슈만 하고 바로 피파로 넘어가갖고 약발방 못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발방을 할 겁니다. 무조건 토크온에서 약발방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고 개돼지야. 오늘 뭐 할 거냐고? 글쎄, 뭐 하지? 글쎄.
좀 그런 컨텐츠 다시 해보고 싶어. 약간 양자택이라는 그 월드컵 같은 거,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약간 괴식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그런 괴식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딱 이렇게 메뉴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해보는 거지. 조합, 음식 조합, 괴상한 괴랄한 음식 조합,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 요즘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막 보면서 컨텐츠 생각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갈먹쇼 같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랑 뭐랑 섞으면은 괜찮다더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괴식처럼 느껴지는 거지. 필크라고 들어봤어? 필크? 필크가 뭐냐면은 콜라랑 우유랑 섞어서 마시면은 맛있대. 요즘 요거 펩시에서 이걸로 광고를 했던데? 요거 근데 이게 펩시에서 공식 광고로 낸 거야. 펩시 공식 계정이거든. 펩시에서 광고로 낸 거야. 아니 저거 주방 세제 먹은 할머니는 뭐야? 아유 소리 되게 나. 잠깐만. 아 이거 내일 고쳐야겠다. 랄 보라 그래가지고. 선 좋으나 너네. 선 좋으나 너네. 요런 것들 몇 가지 메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뭐랑 뭐랑 조합하면은 뭐 무슨 맛이 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대신 먹어보는 거지. 지금 먹어보자고. 집에 콜라랑 우유랑 있는데 그냥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괴식 월드컵을 해보는 거지. 내가 직접 먹어보고. 투게더랑 참기름. 맞아. 그런 메뉴 한 뭐 12가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놓고 먹어보고 얘기를 해보는거지. 그건 주영이랑 하면 되겠다. 주영이가 뭔가 설명 같은 거 잘하니까. 유튜브용으로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 그니까 진짜 무슨 맛이 날까? 투게더랑 참기름이랑 먹고 투게더랑 막 후추로 뿌려갖고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다던데. 피자에다 쌈장 찍어 먹어보기. 기름 괜찮다. 구역질을 한번 해요. 유튜브 가게 나온다고. 보물섬에서 괴식 대첩 한 게 있어? 아 진짜?
오케이. 나중에 참고해볼게. 테스트 삼아서 지금 펩시에 우유 하나. 아니야 아니야, 컨텐츠를 위해서 아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제 리얼 짬통으로 가려고 하네. 아니 그냥 이런저런 컨텐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유튜브도 올리고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짬통준 여기 나와 있잖아. 좀 더 참여자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정원이 딱 수용이 된다. 그때 해야지. 근데 미리 짬통즈에다가 지원했던 여자 멤버가 뭐 답답해갖고 다른 데로 간다?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못 가. 안 받아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묶여 있는 거지. 언젠가 불러주겠지. 내 거 생방송 보면서 대체 언제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력서 같은 거 넣을 때 여기다가도 넣고 저기다가도 넣고 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데는 따로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다른 그걸 선택을 하는 거지. 펜카 고맙습니다. 귀여운 감성 유지는 어떤? 감성 유지는 저 뭐야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좀 뭐 하지 않았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대상 그 음악 BJ 대상은 누가 받았어? 유진이가 받았어? 순위 그룹으로 갔어? 아레야? 아 진짜? 형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섭외를 해보라고. 화제성 있는 인물을 아냐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화제성 있는 인물은 없어.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안 사람들 중에서 누굴 불러도 화제성 있는 인물들 섭외해갖고 방송을 해야지. 카강씨를 왜 섭외해? 카강씨를 완전 방송하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데. 솔방하는 게 더 좋지 않, 좋아하지 않았냐고. 그치. 나는 사실 뭐 합방보다는 솔방을 많이 했지. 그게 제일 편했고. 그래서 방송 시간도 솔방으로 더 많이 늘렸잖아. 뭔가 부를 사람 없고 그래가지고 인력난에 허덕이면은 내가 혼자서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걱정이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일단 나는 방송에 대해서 그 앞으로의 저기는 그렇게 할 거야. 그 일단 좀 게임도 조금 섞어가면서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뭔가 계속 하다 보면 일단 방송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생기겠지? 맞아. 나는 종겜 유튜버가 꿈이야. 내 최고의 그니까 내 최고 테크트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나중에 종겜비가 되기 위한 종겜 유튜버가 되기 위한 초석이야. 근데 아직 한 단계도 못 밟았어. 내 거 유튜브 채널에 게임 영상 별로 올라오지도 않잖아.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는 솔직하게 말할게. 게임 방송 뭔가 하기 전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거나 그러면 남의 유튜브 영상을 좀 보던가, 그러니까 미리 좀 해본 사람들 그런 플레이를 이제 보면서 약간 선의 플레이를 해본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내 방송에서 하면서 별로 답답하지 않게끔 약간 연기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지. 남이 게임한 그 영상을 보고 그래야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그 퍼즐 요소 같은 거 있는 게임들 있잖아. 13년째 초석 밟는 미친 BJ. 맞아. 성디구리 코트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1월 달 재밌는 게임 뭐 나올라나? 1월 달 나올 게임 좀 볼까? 1월 출시 게임 신작. 1월 달에 출시되는 게임 중에 재밌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 짐마올릭 거를 보는 게 맞겠다. 짐마올릭. 안녕하세요, 짐마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새해가 밝았네요. 지난해는 하반기부터 쏟아진 게임들 때문에 몸은 피로가 쌓이다 못해 게임이죠.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는 원작의 25주년을 기념하여 게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하고 원작자 오다 이치오가 직접 캐릭터와 동물 디자인을 하는 등 여러... 아, 원피스 오디세이 바로 걸을게요. 뭐 무료라고? 반남이 왜? 지난달 위쳐3에 이은 반가운 소식이 떴네요. 신작 드래곤볼 Z 카카로토도 차세대 버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걸러 끌었던 일단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그런 것들은 걸러. 1월달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나온다고? 에? 제 프리시 맞아, 카트라이더 사라진다더만. 기존 카트라이더가 서비스 종료된대. 큰 소식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카트라이더를 현세대에 맞춰 다시 제작한 게임으로 요새 유행하는 리메이크 게임이라고. 리메이크 4K 해상도 되고 돌비 애트모스, 디테일한 임팩트와 화면업과 다양한 카트 아이템. 야, 그래픽도 완전히 바뀌고, 근데 이제 조작감이 관건이겠네. 인성라이더도 차기작 나와야겠지. 근데 그래픽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정말 이게 버전업이 되면은, 서든 같은 경우는 알잖아. 서든은 이제 2가 망하는 바람에 다시 1으로 회귀해가지고, 그리고 2를 해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1으로 회귀해가지고 아 그냥 서든이나 그냥 서든이나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기존 유저들을 아예 그냥 삭제시킨 거잖아. 조작감이 진짜 관건일 것 같아. 카트라이더는. 근데 그래픽도 좋아지고. 카트라이더 진짜 연식이 오래된 게임이긴 해. 내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카트라이더 했었는데 애들이랑. 존나 끊기는 컴퓨터가 가지고. 나름대로 카트가 그 당시 나왔을 때는 좀 고사양 게임이었어. 게임이 워낙에 이렇게 속도감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중간 툭툭툭툭 끊기는 것도 많았었고,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게임이었어. 부드럽게 하려면은. 나온 지 좀 됐지. 요거 처음에 그 얘기 많았는데, 그 닌텐도 거, 그 뭐였지? 닌텐도 캐릭터들 다 나와가지고 하는 그 게임. 거기 닌텐도에서 넥슨 고소했었는데 결국은 패소했잖아. 마리오 카트. 맞아.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넥슨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뭐 짝퉁이라고 불리우던 그 오명을 씻어냈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좀 있으면 나오네? 얼마 안 걸리지? 10일만 있으면 나오는구나. 이야, 1월에 괜찮은 거 하나? 일단 카트라이더는 무조건 해보게 되겠네. 오케이, 요거는 일단 위시리스트에 넣어놔야겠다. 위시리스트 하나 담아놓고요. 다음 게임 뭐야? 1월달에 나오는 거. Children of Silent Town. 포인트 앤 클릭 퍼즐 어드벤처 바로 넘길게. 페르소나 이런 게임 정말 극혐.
아, JRPG 극혐. 아, 턴제 JRPG 극혐. 바로 넘겨줄게.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이거 원래 나왔던 게임 아닌가? 몬스터 헌터 라이즈 원래 나왔었잖아.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원래 스위치로만 나왔었던 게임인데 이제 나중에 플스 4, 플스 5에다 푼다 뭐 이런 거지? 어, 바로 넘겨줄게. 모넌도 약간 폴스포크는 좀 기대가 된다. 플스5랑 이제 PC로 나오는데 게임이 그냥 저 이 흑인 여자의 이 소녀가 뭐 갑자기 판타지 세계로 끌려와갖고 이 세계에서 여러가지 마법을 배우고 그 마법들을 막 조합해갖고 막 때려잡는 그런 게임인데 일단 그래픽이 뒤진다더만. 어, 일단 되게 화려하고 어, 무기는 절대 안 나오고 그냥 마법을 조합해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 루트가 있다는 거지. 여러 패턴으로 공격할 수 있다. 자기만의 어떤 콤보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글쎄, 어, 일단 데모로 나왔는데 난 플레이 일부러 안 했어, 그냥. 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딱 보고 나서. 내가 제일 기대하는 거 나오네. 1월 달에 제일 기대하는 거. 데드 스페이스. 요게 이제 1월 27일 날 나오는구만. 1월 27일 날. 요거는 진짜 공포 느낌 나고 그 코즈믹 호러 어 약간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 생각하면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굉장히 호러 어 액션 게임이고 재밌지? 요거는 뭐 아는 사람들 알 거야. 재밌어. 되게 벌벌 떨면서 밤에 플레이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니까 어 그래픽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나오겠네. 요즘 게임들이 리메이크를 존나 많이 내. 신작을 아예 안 내는 이유가 전에 먹혔던 게 그걸 이제 조금 차세대 버전으로 이제 내놓는 거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저 잘 다듬어갖고 스타크래프트도 리마스터 되듯이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은 이제 스펀지밥이네. 볼 거 없네. 그럼 이번 달에 나올 게임 두 가지는 일단 픽해내야겠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어 요렇게 하면 되겠네. 1월달에 그래도 두 가지 나오네. 대작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없어. 우한 굳이 VR챗으로 확 뜬 거 볼 때마다 코트 형 생각나. VR챗 상황극 이런 거 엄청 잘할 것 같은데 키우티우디운 감성으로. 아 VR이라 근데 유튜버 그 이썹님 이번에 올해 어워즈 한 거 보니까 가장 샀던 거 중에 1억 몇 천만 원어치 그 뭐 샀대. 테크 BJ잖아. 아 테크 유튜버잖아. 테크 유튜버라서 어 1억 몇 천만 원어치를 샀다고 하더라고. 2022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워즈를 그 이썹 채널 자체 어워즈를 했어. 아니 그 보여줄게 그냥. 있어? 어 여기 나오잖아. 2022년 전자제품 1억 7천만 원을 썼대잖아. 어 2022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봐봐. 망성비 상은 절반 가격을 주고 사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망성비 제품에 주는 상이라고. 이게 이제 VR 기기라 그러잖아. 어. VR은 아직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아. 어. 희한하게 난 VR에 관심이 딱히 없었네. 아 물론 봤어 나도 그 우학군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 세계 아이돌 그리고 막 우학군님 이렇게 막 VR챗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노는 거랑 뭐 되게 여러가지 컨텐츠를 하더만 그거 재밌어 보이긴 했거든? 근데
저거를 장시간 착용하고 한다는 게 그 약간 좀 되게 무겁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더라고. 어, 나도 약간 그 얼리 어답터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써보고 싶은 게 막 생겨. 나도 테크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갖고 어, 막 좋은 마이크, 좋은 막 헤드폰 이런 거 좀 특이한 제품들 그런 것들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사고 막 써보고 막 다시 되팔고 이런 짓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정말 VR이 발전하려면 지금 형태의 이렇게 큰 고글을 쓰는 그거는 되게 거추장스럽고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 일단 가벼워야 돼. 방송을 내가 그걸로 하려고 하면은 존나 가벼워야 돼. 약간 안경 형태로 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이렇게 진짜 어, 몇 그램 안 되는 그런 무게로 나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두께가 있어도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 난 그래서 VR에 대해서 뭐 지금 계속 제품들이 막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뭐 스팀에서도 나오고 HTC 방금 저거도 있고 막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거를 이제 장시간 동안 과연 착용하면서 내가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아직 일러. 나는 솔직히 지금 우리 집 스튜디오는 VR 쓰기 너무 좋은 환경이야. 거실 자체가 개넓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션 트래킹 뭐 이렇게 장비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달고 저기다 저기다 달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잘할 수 있지. 뭐 뒤에 뭐 크로마키도 완벽하고 넓어서 어디 부딪힐 일도 없고. 불편하진 않다고? 장시간 착용을 안 하면은? 장시간 착용을 하면서 VR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 VR이 발전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야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 많이 이제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VR, 솔직히 집에 VR 장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 어, 약간 좀 젊은 감각이 아니라 VR 장비가 집에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루 종일 VR 테스트로 형만의 음 지감성 상황극 하면 유튜브 대박 날 것 같은데 딸피의 사무실 상황극 이런 거 약발방 애들 모아서. 근데 그건 이제 네 망상이고 어, 아직은 발전할 게 너무 길다. 이게 좀 발전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VR이 지금 사가지고 뭔가 쓰기에는 좀 그렇지. VR 장비를 끼고 자고 일어나도 될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돼. 코트야 가상현실 게임은 언제쯤 나올까? 나비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건 지금 있잖아. VR 뭐 보니까는 되게 여러 장비가 많이 나왔던데 몸에 입는 조끼 같은 것도 있는데 실제로 총에 맞아가지고 데미지를 피격을 당하면은 그 부위가 이제 계산이 돼갖고 약간 어 진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진짜로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되게 해외에 그런 장비들이 이베이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막 그런 것도 계속 내고 있고. 근데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는 없는 거지. 불편하거든. 어, 불편하니까. 그거는 좀 신기하던데? 증강현실? 어, 증강현실로 어, 되게 신기하지? 모니터가 앞에 없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세팅대로 이렇게 켜가지고 할 수 있어. 어, 모니터 없이.
없이 출장지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커다란 모니터 3대를 가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AR이라고도 불리우는 증강현실이에요. 참고로 자기 실제로 컴퓨터에 있는 세팅 그대로 갖다가 화면만 갖다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세팅을 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완전히 가상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창밖에 풍경이 너무 시원한 거야. 이 소파에 누워서 자고 싶은 느낌도 들고 보세요. 노을이 지고 있어. 큰 이런 식으로 좀 일하는 분위기를 좀 다르게 바꿔가면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메타버스 아니겠어? 이게 지금 메타퀘스트 프로라는 이 VR 기기인데 가격 봐봐. 219만 원. 수요층도 적고 이거 너무 궁금해갖고 써보고 싶어가지고 샀어. 샀는데 나중에 이제 흥미가 떨어져서 팔아야 돼. 누가 살 거야 이거를? 누가 이걸 중고로 살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널리 쓰는 정도의 깊이까지만 들어가야 돼.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좀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정말 좁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어지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확연히 적어져.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 되는 거야. 저거 샀다가 누구한테 팔아. 안 돼. 에바야. 왜냐면 내가 실제로 그런 물건들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팔라고 하니까 개 똥값 돼갖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거의 새 제품을 막 갖다 판 적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거 사면서 이제 느낀 거지. 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이제 플스 5 말고는 딱히 이제 뭔가 사고 싶은 게 없어. 방송 장비도 지금 이대로 쓴 지 꽤나 오래 지났지? 거의 2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방송 장비 같은 거 추가하고 바꾸고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흥미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 예전에는 키보드도 막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고 막 그랬었는데 요거 하나로만 계속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맞춰 놓으니까 더 이상 뭔가 더 가야 될 게 없다. 그리고 뭔가 더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이거저거 되게 많이 나와. 막 정보가 막 쏟아지게 나오는데 이제 그 정보를 막 알고 막 따라가기에는 귀찮은 거지. 그래도 아프리카 BJ들 중에선 그래도 그나마 좀 스마트한 편이야. 요 스트림덱 같은 경우도 내가 아프리카에서 거의 맨 처음에 썼었고 요거 원래 버튼 6개짜리 썼었는데 지금 이거 버튼 제일 많은 거 쓰고 있고 이거 활용 제일 잘하는 것도 나고 브금 같은 경우도 막 랜덤 브금 틀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지. 근데 이제는 멈췄다. 시도 많이 했지. 그리고 뭐 약간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는 거를 화면에 띄우는 거야. 내 심장 실시간 심장박동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갖고 화면에 이렇게 띄워. 그것도 뭐 10얼마인가? 20얼마 가지고 샀던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심장박동 수를 띄워놓는 거지. 그래서 공포게임 같은 거 하면서 놀랐을 때 얼마나 지금 내 심장박동 수가 올라가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하트비트. 아이트래커는 옛날에 진작 샀고 아이트래커도 갖다 팔아야 되는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사냐고 아이트래커 같은 거를. 아이트래커 뭐냐면 이제 여기 모니터 앞에다가 이렇게 놔둔 게 있어. 그럼 내 눈을 이제 홍채 같은 거 이제 인식을 해갖고 눈동자가 일로 가거나 저로 가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아이트래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볼 수 있게끔 내 시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궁금해서 샀는데 뭐 몇 번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버렸지 뭐.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지. 언젠가는 이런 창고에 있는 그런 내가 사고 몇 번 쓰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창고 대개방을 해갖고 그 코트의 창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물건들 좀 올려놓고 번개 장터 같이 이렇게 해놓고 싶다.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없을 거야. 누가 필요해? 방송한 사람 아니면은. 물 마시는 거야. 키보드 마우스 이제 팔 거 다 팔아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항상 뭐 내가 이제 안 쓰는 것들 코트에 흙당근 마켓 해갖고 내놓으면은 그거 이제 제일 많이 빨리 팔리는 게 이제 키보드, 내가 쓰던 키보드랑 내가 쓰던 마우스. 제일 잘 팔리지. 중고나라 최저가 가격이랑 똑같이 동률로 맞춰갖고 파는데도 제일 빨리 팔려. 왜냐면 이제 키보드 마우스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층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갖고 샀다가 흥미 없어지면은 창고에 박아놨다가 파는 거지. 근데 바이크 장비 같은 거는 남이 쓰던 거 파는 거는 좀 그래. 남이 쓰던 거를 쓰기는 좀 그런 거 같아. 남이 그건 중고로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아, 뭔가 살짝 출출한데? 뭔가 살짝 출출하고 약간 먹태 같은 거 좀 먹고 싶다. 주영아! 주영아! 와 보이소. 아, 라면 노노. 라면 너무 헤비해. 라면 아까 우리 먹었어. 라면 노노. 약간 먹태나 좀 그런 거 없을까? 아니 안 그래도 나도 먹태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먹태 혹은 닭똥집 같은 거. 약간 거. 약간 좀 그런 좀 안주빌 나는 것들 있잖아. 김과자. 아, 싫어. 짜. 약간 식감도 좀 있으면서. 그러면은 그 육포도 딱,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사놨어. 한번 사 내일 마트 한번 갔다 올게. 그래? 그냥 시키자. 닭똥집 그 그냥 시키자. 먹태랑 닭똥집? 먹태 닭똥집 시키는 날 가시죠. 먹태 플러스 닭똥집. 근데 닭똥집은 양념 닭똥집 아니면은 그냥 그 참기름에다 이렇게 소금 해갖고 한 그 야채 닭똥집. 그거 아니면 그거. 소금구이 이거 말하는 건가? 소금구이. 소금구이가 저기지. 국물이지, 국물. 이거랑 먹태야? 응. 술은 싫어, 여러분들. 집에 막걸리를 존나 많이 사놨는데. 아, 주영이가 손이 커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큰 사이즈를 작은 사이즈 가격에 팔아서 사온 거야. 아, 세일해갖고. 응응. 오징어도 시켜 아니면은 끝? 먹태. 먹태. 그리고 똥집은? 먹태 똥집. 응, 오케이. 먹태 똥집은 되지 않을까? 응응. 됐어. 갈게요. 너가 사주는 거야? 아니. 아, 그래? 장난이야. 아니, 너 나랑 배달의 민족 그 동기화 돼 있어? 아니,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주는 거지. 아, 근데 왜 아니라고 했어? 쑥스러워서. 아, 그래? 응. 그게 왜 쑥스러워? 아까 방송 요즘 방송도 하고 막 그러더만 이제 돈도 벌고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살 수도 있지. 나 얼마 전에 2시간에 10개 받았는데? 축하해. 그래도 행복해. 그냥 행복해. 시간 떠나게 행복해. 2시간에 10개 받았어?
와, 남 일이 아니다. 근데 진짜 행복해. 근데 쏜 거 그거 나야. 아, 진짜로? 맹금류. 어, 맞아. 맹금류야. 우리 방 큰 손이셔. 아까 생방송 하지 않았어? 응. 그때 10개, 그때 10개 아니었잖아. 오늘은 200개인가 받았을 거야. 오, 축하. 축하, 축하. 아, 존나 건조해진다. 어, 쿠팡에 쿠폰이 있다. 이걸로 사야겠다. 주영진 졸비탱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쿠팡을 왜 해? 쿠팡 있지. 야, 주영 방송 저번에 내가 300개인 갔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쏜 거였어. 아니, 배달의 민족이 낫지 않음? 쿠팡이 더 비싸지 않아? 아니, 가격 2점 확인했어. 지금 2,000원 쿠폰 있어서 더 싼 거야. 알더라구만. 쿠팡이츠 나는 크게 한번 데여갖고 비싸? 아, 그거 안 배달 이상하게? 미친놈이 배달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아예 지워버렸지. 원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거기다 친절하지도 않아. 지랄했지. 싸울 뻔했지. 와, 오늘 이거 온다고? 와, 오늘 이거 뉴진스 침착맨 이 방송 이걸로 우와, 되게 멋지다. 카페 엄청 많이 올라왔네. 김수아. 와, 진짜 월클맨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뉴진스 보고 놀라지? 나는 박지성 때 놀랬는데. 뉴진스를 보고 제대로 느꼈지. 인맥발로 스타가 만들어진다는 걸. 뭔 소리야? 왜 그런 거 하니? 뉴진스는 들어도 모르는 막 개업한 신생 레이블에서 데뷔한 그룹임. 아무리 잘난 실력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그룹들이 열의 아홉은 이름도 못 남기고 무명으로 살아가는 막 개업한 신생 레이블 걸그룹이 온갖 차트를 섭렵과 영화제 축제 축하 무대와 각종 음악방송 출연 등을 했지. 순수한 거임? 고작 노래가 좋고 실력이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물며 난 이거조차도 이유라고 생각 못하겠는데? 그래 찾아봤지. 다른 연예인이 뉴진스만 소속돼 있는 신생 레이블의 주인이 누군지 말이야. 뭔 말이야 이 새끼. 다른 연예인 없이 뉴진스가 속해 있는 소속사는 BTS가 소속돼 있는 하이브에 속한 신생 레이블인 아이도 워드마크로 대표님. 얘 약간 조현병 말투 살짝 느낌 나는데? 조현병 딱 되기 직전 같은 느낌인데? 근데 나도 뉴진스가 누군지 몰라갖고 잘 사실 걸그룹들은 커뮤로만 알게 되지 직접 노래를 들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 가 뭐야? 디토?
어텐션은 알아. 디토는 잘 몰라. 뭐야 이건? 와, 유튜브에서 진짜 핫한 사람들 아니야? 맞지? 오늘 카페에 계속 침착맨님 소식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 미안한데 채팅 내려야 될 듯. 최초 노채팅 방송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아, 억지로 이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노채팅 방송? 현명하네. 몇 초에서 지금 난리남. 뉴진스 뮤비에서 트위터 공개 제국도 하고 못 막을 것 같아서 막은 거임.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이해관계가 있나 보다. 얽히고 설킨 그런 게 좀 있나 보네. 랩콥터. 아니 저거 대기하면 스트렀는데 어떤 놈이 채팅으로 점마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이러더라고. 그게 너무 웃겨. 아프리카 TV 레전드 근본 시절 로이가 시절이네. 로이가 시절. 로이가 이상우 런어교 철구 효근 악마 팡이 한 손에 총 들고 랜딩 방송 노래하는 코트 양띵 매도우이 엑시스 마이코 BJ 신태일 태칸 김태칸 개소주 잉여맨
김태경, 벤츠, 섭이. 야,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시 보고 싶은 BJ 해가지고 그런 거 특집으로 좀 만들어봐도 좋겠다. BJ 이야기. 이건 나 영종됐을 때 같은데. 오늘 방송 뭐야? 응? 아, 오늘 휴방 날인데 왜 방송 켰냐고? 보름 동안 100시간 방송하기로 했어. 아, 근데 이때 아프리카 좀 근본이긴 했다. 왜냐면 뭐 내가 이 당시 뭐 잘 나가서 시청자가 더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다양했던 것 같아. 진짜 게리 모드, 와. 스타크래프트 게리 모드, 마인크래프트, 캠방에, 종겜에 진짜 볼 게 많았다. 먹방에, 롤방송에, 종겜에. 대박이었네. 진짜 개인방송. 메이플에. 진짜 재밌는 방송이 많았네 이때. 이 시절 그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합쳐진 거랑 같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딱 합쳐지면은 저 방송이야. 저 때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양분화돼서 그런 거지. 보라는 이제 아무도 안 할 듯. 그치, 뭐 욕이나 처먹고 좀 웃겨보려고도 욕심냈다가 다음날 기사 뜨고. 애초에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 실수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인크래프트를 왜 이렇게 밀어주는 거냐고. 뭔가 이제 메이저들이 이렇게 하나둘 몰려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현상이 돼갖고 쫙 퍼지고 다 그걸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크래프트 때도 그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스타 대학 뭐 약간 역캠들 걸그룹 화 시켜갖고 약간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랑 같은 거지. 네. 하나의 이제 그 흐름인 거지, 흐름. 형 저 시절 김계 제비 이런 애들이랑 할 때가 진짜 존댓말이었는데. 네, 그 마인크래프트도 되게 오래된 게임이야. 마인크래프트도 게임 역사가 뭐 10년 이미 넘지 않았어? 십몇 년 된 게임 같은데? 한 13년, 14년도 되지 않았나? 엄청 오래됐어, 마인크래프트도.
15년 정도 된 게임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샌드박스 그런 그 게임이 이제 일단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여러 가지.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메타버스에 가까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마인크래프트 맞지? 양명님? 양명님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몰라. 내가 어찌 아노? 양명? 아, 트위치 얘기죠? 오케이. 아, 근데 나 똥말이 없네? 똥말이 없네? 좆박한데? 똥말이 없다. 아까 헬기 타고 날아가는 거나 볼래? 그거나 해놓을까? 그거나 잠깐 틀어놓을까? 그래픽이 졸라게 썩었는데 갓겜이라고 찬양받는 건 마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에이, 게임이 그래픽이 다가 아니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똥 마려. 그게 어딨지? 언제 했던 건지 모르겠네. 이거 맞다. 오케이.